아침 현관 앞에 사채업자 명함들이 여기저기 뿌려져 있고 이사 온 첫날 나는 기겁을 하고 허허 오후에야 겨우 가슴 쓸어내리고 온 동네 거리마다 낙엽처럼 일수 월수 해피론 무담보 전화 한 통으로 동네 할머니 손수레 지나가고 동네 할아버지 리어카 끌고 오고 종이 박스 가득 아슬아슬 비탈진 언덕길을 내려가고 노인을 거지로 버려두는 나라 우리서 아침에 유치원 가고 가기 싫은데 오후에 집 앞 버스에서 내리고 할아버지 안아줘 오늘은 뭐하고 놀았니 안 가르쳐줘 간식은 뭐 먹었어 안 가르쳐준대도 까칠하긴 우찬규 씨는 한시 답장이 없고 핸드폰은 미세먼지 경보만 요란하고 새봄 잎사귀들 다투어 솟아나하고 블랙리스트는 잊혀지고 사람들 사람들 재작년엔 4,185명이 교통사고로 죽고 12,463명의 국민이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청 비정규직 1,95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고 여기 또 35만의 새아기들이 태어나고 1만여 명의 신부들이 중국 동남아에서 들어오고 JTBC의 노란 조끼 등장하고 샹젤리제 거리는 철시하고 장갑 차이에 검은 연기 어수선하고 뉴스 꼭지는 넘어가고 아쉬운 사람들 사람들 인휘는 또 새 소설을 쓸까 다시 빵 공장엔 나갈 테지 거기 남한강 물결 고요하게 북으로 흐를 테지 술은 먹었다 끊었다 먹었다 끊었다 칼 갈아요 꼬물차 지나가고
영광 굴비 짜지 않아요 짜지 않아요. 편의점 알바 언니 화장 속 기미가 짙고 오늘은 로또가 연결이 안 돼서요. 피곤하시군요. 피곤들 하시군요. 사람들 사람들